자, 오늘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명이 피퍼 니그럼입니다. 자, 추출 부위는 이렇게 덜 익은 것을 따서 말려요. 얘를 말려서 갈아요. 갈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페퍼의 닉네임이 양의 에너지예요. 양의 에너지. 내 몸에 따뜻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수족 냉증이나 몸이 냉하거나 또 몸이 냉해서 소화가 잘안 되거나 몸이 냉해서 막 허리가 아프거나 또 이렇게 냉하신 분들이 또 관절 많이 무릎도 아프고 왜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데도 잘 아프잖아요. 그 관절통이 있을 때 블랙페퍼를 사용합니다. 성분을 보면 모노테르페인이 많고요. 세스키테르핀 탄화수소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효능을 보면 진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 근육통, 관절통에 쓰기도 하고 또 요통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열제 작용을 해요. 그다음에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피곤하거나 하면 약간 저혈압으로 떨어져요. 평상시에는 이제 정상 혈압을 유지하다가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장기적인 여행을 했거나 얼마 전처럼 이렇게 홍콩 박람회를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오랫동안 걸어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통증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거나 할때 혈압이 이제 떨어져요. 그때 이제 블랙페퍼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입욕제에도 블랙페퍼를 넣고 몸에 이제 바디오일로 사용할 때도 블랙페퍼를 넣기도 하고 또 제가 아로마테라피 전신 마사지나 발 마사지를 받을 때도 블랙페퍼를 꼭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얼굴 피부 마사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염증이 있는 곳, 아토피가 있는 곳, 건선, 그다음에 지루성 염증들 이런 경우 여드름 이런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블랙페퍼 이 에센셜 오일은요 얼굴 피부 사용을 금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먹지 않아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후추를 이렇게 막 가루내서 향신료로 써서 먹는다 하더라도 이 에센셜 오일은 의사의 처방 하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원액을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원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캐리 오일에 섞어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아로마 매직크림 같은 아로마 테라피 그 베이스 크림에 섞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또 입욕제로 물에 함께 섞어서 입욕제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그럼 해열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 에치콜드를 만드는 방법은 10ml 공병 준비되어 있고요. 얘가 이제 배가무십니다. 25방울 넣겠습니다. 25방울 넣습니다.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도 25방울. 25방울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페퍼입니다. 블랙페퍼도 25방울 넣고요. 25방울 넣었어요. 자, 그다음에 진저 에센셜 오일도 25방울 넣겠습니다. 25방울 넣었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베가못 25방울, 로즈마리 25방울, 블랙페퍼 25방울, 진저 25방울 넣고 잘 돌리면 5ml 에치콜드와 똑같은 상품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전문가들은 요네 가지 에센셜들을 거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에치콜드를 만들어 놓고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하시고요. 요네 가지 에센셜을 다 구매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에치콜드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비상약으로. 자, 조조바와 함께 갖고 계시면 돼요. 조조바, 캐리오일, 한스포이드. 이렇게 핸스포이드
손발이 작은 아기들은 한스포이드, 손발이 큰 어른들은 두스포이드, 두스포이드. 한 1mm, 두스포이드면 1mm 정도 나와요. 자, 그리고 H콜드, 한 방울만 네, 떨어뜨리시면 돼요. 한 방. 요 네 가지가 섞여진 거겠죠? 네, 똑같아요, H콜드. 네. 그리고 잘 섞어서 손하고 발에 발라주면 돼요. 열이 날 때마다 바르고 또 열이 오르면 또 바르고 열이 오르면 또 바르고 반복하셔야 돼요. 38도가 넘어서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38도가 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온몸이 아프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찌끈찌끈 온몸이 다 아파요. 손과 발을 만져보면 차요. 막 얼음장 같아요. 근데 그걸 그냥 두시면 열이 더 뇌로 가요. 그래서 이 열을 내리는 방법인데 하루에 뭐 10번, 20번 괜찮아요. 열이 오를 때마다 손발과 발라줘서 열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또한 요 블랙페퍼가 들어가는 오일 중에 이 관절염,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오는 통증들 있죠. 저는 마디마디가 아파요. 또 관절염도 있어요.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통증들이 특히 관절에 오는 통증들이에요. 그런 이제 통증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브랜딩 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얘가 코리안 파인이에요. 한국에서 나오는 자생하는 잣나무 잎에서 추출된 코리안 파인이고요. 얘는 마조람 스윗이에요. 진통작용이 있고 막 질겨진 특히 이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들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질겨지거나 산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산패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초등학생들이 몸이 막 40대, 50대 아줌마 아저씨처럼 막 끈처럼 막 찔긴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성장테라피 특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그 모델하는 아이들의 그 몸을 만져보면 등이 그냥 어른들 척추 기립근 뭐 이렇게 찔려서 끈같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솟아올라 있어요. 만지면 막 그 끈같이 느껴져요. 자, 이런 아이들도 이게 마디마디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자고 나면 아파요. 잠잘 때 끙끙 앓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처방전인데, 그래서 코리안 파인, 마조람 스윗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질겨지고 협착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랙페퍼, 에션슈리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저, 생강이죠, 생강. 진저 에션슈얼 오일. 요 이제 네 가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바디 오일 한번 만들어 보고요. 바디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를 준비하시고요. 비커에, 자, 조조바예요. 따뜻하게. 에션슈얼 오일들은요, 따뜻한 이 조조바 캐리 오일이 섞여서 내가 마사지 하듯이 목에다가 흡수를 시키면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요. 이 에센셜 오일들과 조조바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왜냐면 이 조조바가 따뜻한 양 에너지, 이 피부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 33.3mm 정도, 3분의 1 정도 자, 따르겠습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에 많이 사용하는 세인트 존 워트에서 추출된 하이페리콤입니다. 자, 동일량 3분의 1, 네, 3.3mm 정도 따르겠습니다. 자, 피부 호흡을 도와주고 특히 관절통이나 근육통에 많이 쓰는 또 임산부들이 많이 쓰는 피부 호흡에 도움이 되는 선플라워 오일입니다. 해바라기 씨유죠. 시중에 식용으로 쓰는 해바라기 씨유 아로마테라피에 쓰지 않습니다. 캐리 오일입니다. 아로마테라피에 쓰는 오일을 식물 오일을 캐리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적응이량 3분의 1, 33.3mm 정도, 자, 100mm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서 100mm 공병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자 코리안 파인 잣나무 잎 8방을 넣습니다. 마조람 수잎 7방을 넣고 자 오늘의 주인공 블랙페퍼 7방을 넣겠습니다. 진저도 자, 7방을 넣겠습니다. 7방을 넣습니다. 총 30방울을 넣은 거예요. 네. 코리안 파인 8방울, 마조람 수잎 7방울, 블랙페퍼 7방울, 진저 8방울을 넣은 거예요. 잘 섞어서 바디오일로 사용하시면 되고 또는 이걸 가지고 아픈 무릎, 발목에 발라도 되고 성장통, 특히 아이들 성장하면서 오는 통증에 바디오일로 발라주셔도 돼요. 샤워 후에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 얘와 물과 함께 섞어가면서 발라주면 쫙 흡수돼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통이 있거나 또 아이들의 성장을 좀 촉진시켜주고 싶을 때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마디마디가 아픈 분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크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오일, 이렇게 오일을 몸에 바르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로미 매직크림, 아로마데라피 베이스 크림이죠. 여기다가 섞어서 바르시면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홈을 이렇게 좀 파고요. 홈을 이렇게 좀 파세요. 에지오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홈을 먼저 파놓고 여기에 자 코리안 파인 4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4방울 안 보이시죠? 앞에다 놓을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마조람 수잎 4방울 네, 4방울 블랙페퍼 4방울 넣습니다. 자, 4방울요. 여기가 진서 애슐쇼리 자, 3방울만 넣 건조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그때는 너무 빨리 흡수되면서 이제 건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의 양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선플라워 오일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선플라워 오일이에요. 그리고 얘를 잘 섞어서 그냥 이 홈을 파지 않고 에센셜을 떨어뜨리면 병이 갓쪽으로 바깥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스파츌라로 이렇게 저을 때 잘 섞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크림을 이 베이스 크림에다가 에센셜을 브랜딩할 때는 가운데 홈을 좀 파서 그 가운데에다가 에센셜과 오일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면 아주 곱게 잘 섞여요. 섞었습니다. 요 이제 크림으로 물기가 너무 없어도 괜찮아요. 뭐 하지만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몸에 바르면 흡수력이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싹 마른 상태에
또 발라도 되고 아주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아픈 곳에 수시로 발라도 되고요. 하루에 뭐 6번까지 바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픈 곳은 10번 이상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발라도 이렇게 뒷목 같은 데나 이렇게 팔꿈치나 손목 같은 데 이런 데는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보습제로 계속 발라주면 보습제도 되고 또 통증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나 아이들한테 가장 좋겠죠. 이 에센셜 네 가지를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하거나 마디마디 아픈 분들이 입욕제로 사용할 때는 와인을 한 10ml 정도 와인 준비하시고 코리안 파인 두방울, 마조람 두방울, 블랙페퍼 두방울, 진저 두방울을 넣고 욕조에 풀어서 입욕을 하셔도 아주 효과적입니다.